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. 뭐 뭐든 말해보세요. 장세진 실장을 저한테 주세요. 장 실장을? 김준하 씨, 그게 무슨 말입니까? 당분간 제 일정 관리와 필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 비서가 필요한데 장세진 실장이 적임자 같아서요. 아, 꼭 장 실장일 필요가 있습니까? 일의 특성상 미국과 한국, 양국의 정보를 취합할 일이 많을 겁니다. 보안 유지가 두 배로 필요한데 아무래도 회장님 라인과 직접 소통해야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. 장 실장은 어떻게 생각해? 제 의견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 지시에 따르겠습니다. 뭐 그렇다면은 당분간 장 실장과 함께 하시죠. 감사합니다, 회장님. 앞으로 잘 부탁해요. 울 줄 알았어? 당장 가서 딴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말해. 싫은데? 난 네가 필요해. 왜? 내가 네 밑에서 기는 꼴을 보고 싶어서? 에이, 내가 설마 그러겠냐? 아무리 그래도 좋아했던 여잔데. 그동안 어떻게 숨겼어? 너 이렇게 찌질한 인간인 거? 너만 하겠어? 그렇게 똑똑한 척하더니 결국 이 꼴이잖아. 그래서 하기 싫어? 내 비서? 홍태경이 그러더라. 애 아빠 의심하는 게 누군지 몰라도 가만 안 놔주겠다고. 하면 되잖아. 진작 이랬어야지. 대신 너한테 통 큰 선물 줄 테니까 기대해. 선물? 홍태경 그 자식 매번 날 자기 아래로 보는 게 기분 아주 더러워. 내가 걔 실컷 밟아준 다음에 너 죽을게. 아, 벨 울리면 전화 바로 받아. 나 기다리는 거 무지 싫어한다. See you.